미국 정치계에 religious right라는 것이 있습니다. religiou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righ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권리라든지 맞는 것이라든지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오른쪽 오른쪽 왼쪽 할때그 오른쪽을 라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우익 우파를 말합니다. 종교적 우파, 종교적 우익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에 시작되어서 한동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활동이 아주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religious right하고 evangelicals 복음주의자들 말하자면 그 바이블 벨트 미국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그 일파들과는 근본적으로 사상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조직적으로 다른 조직인 것입니다. Religious right는 좀 기독교 교인들이 그좀 기독교라도 아주 말하자면 전통적인 기독교 교인들이 정치 문제에 들어가서 좀더 기독교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 정치 운동의 일파이고, 이 religious right, Bible Belt에 있는 evangelicals는 말하자면 자연적인 인공적인 조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토대로 한 그러한 말하자면 정치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 religious right나 evangelicals 보면은 사상적으로는 말하자면 막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주장하는 것은 anti-gay,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ro-life, 이제 그 소파수술하는 것은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라이프 반대는 프로초이스 아닙니까?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것은 낙태를 하든지 아이를 낳든지 그거는 그 여자의 마음대로 그 여자가 결정한 문제지 nobody's business.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현대 여성들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생각과는 아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religious right나 evangelicals는 임신 소파수술하는 것을 절대로 묵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은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리 파월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랄 메조리티로서 그 유명한 사람인데 외부에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랄 메조리티, 말하지 않고 있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절대 다수의 조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그 도덕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국 인구의 대다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표면으로 내세우는 것이, 그것이 제리 파웰의 그 주된 운동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동안 정체적으로 아주 그 전통적인 기독교를 토대로 해서 정체적인 세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패트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회원이 한때 30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1990년대부터 TV 방송을 통해서 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religious right, 종교적인 우파 운동을 시작했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그 과격한 프로 라이프의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운동은 어디까지 갔냐 하시면 폭력과 살인까지 들어갔습니다. 1993년 7월 말에 어떤 그 소파수술 전문 병원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수백 명의 이 religious right 사람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의사와 그 환자를 보호하는 사람을 살해를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서 이 집단을 해산시키고 이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해서 처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낙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살인 사건이니까 이 살인을 하는 자들은 또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몰고 나갈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에서 그것을 전부 다 그러한 운동을 중단을 시키고, 그래서 그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또 특별히 그 텔레반 젤리스트, 텔레반 젤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텔레비전이라고 한 말하고 이반 젤리스트라고 한 말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생긴 새로운 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TV의 전도자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텔레반젤리스트, TV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주장하는 것은 패밀리 밸류. 패밀리는 가족이고 밸류는 가치 아닙니까? 가족 가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가족부터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다. 건전한 가족들이 모여서 생긴 사회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회다. 이러한 운동은 보수적인 중상계급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램, 오랄 로바츠, 지미 베이커, 이러한 사람들이
이 텔레반젤리스트로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리바테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리바테리안, 이건 리버럴즈하고 리바테리안은 그 단어가 이제 그 리바티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리바테리안은 자유의지론, 리버럴리즘은 자유주의, 그래서 두 개가 다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서 비슷한 그러한 단어인데, 그러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리버럴리즘은 그냥 자유주의고, 리바테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테리안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의지론자. 자유의지론의 반대는 필연주의입니다. 필연주의는 기계주의입니다. 결정주의.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그 결과로서는 또 다른 일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생긴다. 말하자면 일종의 기계주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대해서 리바테리안이즘은 사람에겐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그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고 하면은 그대로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버럴리즘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리바테리안과 그 리리지어스 라이트를 비교를 하면은 이 다 같이 공화당입니다. 다 같이 공화당인데 게이 문제와 아보션 그 낙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리리지어스 라이트는 이 게이 문제와 낙태 문제를 절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바테리안들은 그 둘을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본인 개인의 자유라,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공화당이지만은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테리안들은 의회 정치나 관료 정치, 지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권력층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민의 불만이 대중주의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론가 데니얼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우파는 페라노이드 스타일 오브 아메리칸 팔리틱스, 미국 정치에 있어서 과대 망상적인 그러한 스타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아버지 부시가 가족의 가치를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리저스 라이트의 세력을 아버지 부시가 많이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리리저스 라이트에서도 가족의 가치를 강조를 하는데 이 아버지 부시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 가족의 가치를 강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부시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 클린턴이었는데, 그 부시가 처음에는 대통령 당선이 됐지만은 두 번째는 클린턴에게 졌습니다. 클린턴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economy is the problem, stupid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경제가 문제인데 이 바보들아 그 정치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가족이 중요하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일 큰 문제는 경제다. 사람은 첫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religious right가 정치적으로도 부시가 많이 이용하고, 그 공화당에서 religious right의 세력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부시가 걸프 전쟁에서 크게 이겼지만은, 그러나 국내 경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처음에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일을 많이 했지만은 두 번째 나와가지고는 이제 클린턴에게 졌습니다. 클린턴은 경제를 아주 중요시했는데, 부시는 걸프 전쟁에서는 이기지만은 경제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게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 religious right를 공화당에서 많이 이 세력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올리바 노스, 올리바 노스라고 하는 그 해병대 중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94년 11월 달에 있는 미드텀 일렉션 중간 선거에서 버지니아 주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낙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골똘한 공화당 정치가고, 그리고 레이건 밑에서 레이건 정치를 아주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화당에서도 영웅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8년에 레이건 정권 말기에 이란 칸트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이슈가 뭐냐고 하면은 레이건 정권이 비밀 자금을 이용해서 유용해서 이란과 칸트라에게 비밀리에 무기를 공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리바 노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국무성의 군사 담당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의회에 소환이 되어서 증언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 이란 칸트라 사건에서 레이건이 비밀 자금을 이용해서 그 무기를 칸트라와 이란에 공급을 했다고 하는 것을 레이건은 전혀 모른다고,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레이건이 했는 일이라, 그리고 올리버 노스도 거기에 협조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상원 청문회에 가서 올리버 노스는 레이건은 절대로 몰랐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때를 세웠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I'm a Marine. I never question my superior's order. 나는 해병대, 나는 해병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상관이 시키는 명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질문해 본 일이 없다. 왜 그걸 해야 되냐고 그런 일이 없다고 마구 세웠습니다. 나는 해병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뭐를 하라고 하면 그대로 했지 그것을 왜 하느냐고 하는 그 이유는 물어본 일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 배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 책임에서 빠져나오고 또 대통령도 대통령은 전혀 그 일에 관여를 안 했다고 이렇게 대통령도 보호를 하고 해서 공화당 내에서는 영웅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의원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출마에서는 낙선이 되었지만은 이 사람의 충성심 이 사람의 충성심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 아주 영웅적인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religious right의 세력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religious right에서 이 사람을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religious right에서 이 노스에게 선거 자금도 많이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잘 모르는 일이고 본인들만 아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religious right하고 이 Bible Belt의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사상은 같지만은 이렇게 두 다른 조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religious right는 지금은 조금 세력이 조금 줄었지만은 감소했지만은 한동안 대단히 그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